제가 2~3개월에 한 번씩 홀링님 통해서 매니아 판매를 해요. 작품 내는 마음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이거는 방송이 안 나간 건데 나나옥 미니를 찾으시길래 권했죠. 아, 이거는 선물. 도착하면 물고프니까 담그세요 했고. 와, 이 방송 때보다 더 이뻐진 실루엣이에요. 요거는 로맨틱 펀치 선물. 여운분에 이게 그때 당시 10만원 이상 사시는 분들께 드렸던 건데 선물로 하나 남았는데 드리는 거고요. 이 녀석 살로도 물고프니까 도착하면 토호분에 신겨져 있는데 도착하면 저면하세요 했어요. 이 녀석은 롤리폴리. 백광분 분값도 안 되게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4만원에 팔았었거든요. 분이 이게 25,000원, 이게 18,000원? 뭐 이래요. 근데 제가 4만원에 그냥 드렸죠. 분값도 못 받고 그냥 많으니까 물갈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판매를 해요. 아, 제가 영상을 얼마 전에 이거 중국 분들이 스티커 붙였었는데 주인은 따로 있네요. 이걸 탁 찍으셨어요. 1등으로 그냥 두 개. 어? 이거 흑사랑 선형분에 심어진 고급쟁이 닥터버터 필드금. 이게 런년이. 런년이 금이 닥터버터 필드금. 근데 요거 7만원에 팔았었는데 세상에 8월 말인데 벌써 두 달 만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영상이 떴나봐요 피드에. 아, 이거 사시겠다고. 이렇게 해서 제가 선물도 하나 더 드리고 그러기로 했습니다. 두 달 만에 또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. 자리 생기니까 기분 좋고 저는 또 사면 되니까 예쁘죠. 아, 시집 잘 보냅니다. 이렇게 저면은 이렇게 애들이 채소 시들듯이 이럴 때 하면은 정말 예쁘게 살아나죠. 두 가지 꼭 저면 하시라고 안내해 드렸어요. 예쁘죠? 제 거지만 마지막 하는 모습 인증하는 거예요. 문자 주고받고 했던 사진들이에요. 안내하면서요. 어쨌든 방송 때보다는 색감들이 더 예쁘게 단풍도 들고 했으니까 더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? 잘 성사돼서 어제 또 일 마치고 오전 일만 마치고 가서 제가 또 열심히 포장해서 서툰솜씨로, 쌤이 근무 중이니까, 우리 포장신이 근무 중이니까 제가 그냥 포장을 했어요. 오늘 무사히 잘 받고 그 매니아님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기뻐 안 할 수가 없어요. 안내드린 가격에서 또 얼마를 덜 입금하셨는데 또 마음이 약해서 그냥 빼드렸죠 뭐. 아우 진짜. 그래도 기분 좋게 보냈어요. 또 이만큼 자리가 생겼고 너무 좋잖아요. 여러분 매일매일 기분 좋은 일, 행복한 일. 아, 제 솜씨 봐보세요. 그래도 잘했죠. 좋은 하루 되세요.